이국장님, 이재명한테 더 지금 설상가상이라거나요? 엎친 데 덮친 격은 김혜경 법화, 경기도 법화 유형 의혹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벌이고 있는데, 경기도통 도지사 비서실에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체포를 해갖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 7급 공무원이 오모 씨 모양인데요. 네, 이게 사실 저 조명현 씨는 이름이 이제 예, 밝혀졌죠. 조명에는 많이. 조명현 씨 사건이 터지고 조명현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사실 이 주장을 많이 했어요. 아니, 당신은 후임자 아니냐. 예. 중간에 시작을 했고, 당신 전에 있던 사람들 만나봤냐 그랬더니 한번 만났대요. 뭔가 인수인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름은 못 밝히고 오모 씨라고 하더군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뭐 제도가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이 얘기한 대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당신이 김혜경을 수발하고 이 가족들을 수발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임무가 주어졌다면 전임자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받았던 갑질을 전임자한테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도 쌓인 게 있고, 그 사람도, 그 사람 시절에 그럼 이재명과 김혜경이 법화를 안 썼을 리가, 과의를 안 채워놓았을 리가 없다. 그 수사를 그렇겠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조명 씨는, 아이고, 그건 내가 말할 건 아닌데, 그 사람과 관련해서 자기는 얘기를 더뭐 나눠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촉구를 했어요, 검찰에. 오모 씨를 수사해라. 예. 오모 씨를 수사하라는 것보단 참고인으로 불러라. 그래서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밝혀야 된다.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법화 유형 액수가.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오모 씨를 계속 소환을 했는데 오모 씨가 응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한 거예요.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된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2018년 5월부터 3년간 비서실에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7급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10개월에 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소연, 그 네. 밑에서 일을 한거 그렇죠. 아닙니까? 배선한테 어쨌든 지시를 받고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현 씨는 140여 일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네네. 전체적으로. 140여 일 해봤자 다섯 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한 2천여만 원 썼는데 네. 3년 동안 했으면 얼마를 썼을까요? 근데 일단 검찰에서는 4천만 원 정도 일단 법인카드 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가지 혐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인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거든요. 피고인으로. 피고인으로 전환했고 전환을 하면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보면 지금 조명현 씨 사례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을 포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국고손실죄로 얼만큼이냐가 가장 저는 아, 중요할 것 그러겠죠. 같아요. 국고손실죄는 아주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뇌물 얼마 그리고 무슨 뭐 배임 이런 것들 사실 배임이 이게 증명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또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더한건 5억 이상의 저기 그 국고손실죄면 그 형량이 10년 이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명현 씨가 140일 동안 2천만 원이라면 3년 동안의 그런 행태들 더군다나 초반에부터 중후반까지 중반까지의 어떤 기간인데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해 보면 액수가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봐야죠. 과일값만 해도 천여만 원이라고 조명희 씨가 네. 밝혔잖아요. 도지사 관사에다 꽉꽉꽉 냉장고 채워줘야 하고 또 순회동 아파트에다 또 채워줘야 하고 그런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명희 씨도 권익위에 이 대표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고 스스로도 공금을 횡령했다고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검찰한테 넘겨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표도 뭐 제사 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거다 법인카드로 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쓰는 걸 과일 채워놓고 뭐 전부 수라상 만들고 하는 것을 법인카드 쓰는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돈을 주었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전부 추발을 드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도덕성이 정말 도덕 윤리 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대통령 후보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털리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2012년도에 한번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재인한테 졌습니다만. 그러고 경기도 지사를 갔다면, 그전에는 없었더라도,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라도 사실은 이 리걸 마인드, 그러니까 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자가 바로 경기도 지사 되자마자부터 이렇게까지 그냥 아예 법에 대한 어떤 윤리의식이 전혀 없이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뭐 보나마나 뻔하죠.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상상을 하면 끔찍한 거죠. 전국이 대장동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에서도 박정화 수석 대변인 논평을 냈는데, 법화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비서가 체포됐는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출마를 했지 않나. 네.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나섰네요. 참 이재명 입장에서는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이 수사는 사실 뭐 조용조용 하다가 갑자기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진 않고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속도를 계속 내고 있었고요. 예. 오모 씨가 어떤 얘기를 할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조명현 씨와 같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좀 더 은밀한 내용들을 3년이나 수발을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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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피고인 신분이라는 게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이 오모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형량을 사실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줄이려면 이것이 지시에 의한 것이고, 또 이재명 당시 지사 부부가 이것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자신이 그 팩트를 그대로 밝히면서 지시에 따른 일이었다라고 했을 때만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시를 받아서 그게 수행을 했을 뿐이다 하면 본인은 빠져나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죠. 예예. 예.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했다는 건 어쨌든 이 빠져나가야만 하는 그런 그 이 선택의 순간이 왔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거 이 사건은 지금 법인카드 문제는 김혜경을 넘어서 이재명한테도 아주 치명상을 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아닙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김혜경 법카가 아니고 그렇죠. 경기도 법인카드. 그렇죠. 정확하게는 조명 씨가 지난 9월인가 10월에 검찰에, 그러니까 권익위에 신고를 한 부분도 이 그 전까지의 상황이 김혜경과 배소연의 지시, 김혜경의 법카 이런 식이었는데, 이 조명 씨가 그때 신고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모를 수가 없다. 자기가 겪은 것까지 해서 이것을 신고한다 해갖고 권익위가 그것을 그대로 검찰에 넘긴 거죠. 예. 어쨌든 이 법화 문제도 지금 검찰에서 아주 밀도 있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총선 전에야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총선이 끝난 뒤에 만약에 총선에서 참패했다 하면은 그날로 다 깜빡행이네요. 국립 무료 급식소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번에 지도부도 사실 같이 갈 가능성이. 한두 지도부가 지금 고발을 단체로 당해서 선거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됐죠. 또 하나는 뭐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서울 고검이 재기 수사를 명령을 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당사자는 조국하고 임종석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기존의 어떤 수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에 무슨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4년 전에 수사를 재개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수사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늘어지다가 결국 결론을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했죠. 그러자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이 서울고검에 항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상급기관한테 가서 이 검찰 제대로 수사하게끔 해달라 해서 결정을 올해 1월 달에 냈어요. 서울고검이 임종석과 조국과 관련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뭐 수사팀을 해체시키고 별의별 난리를 다 예. 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예. 이제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한다 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재수사에 들어간 첫 번째 우리가 맞닥뜨린 게 바로 대통령 기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고요. 이건 회의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 속에서 울산 하명수사 및 그 이 송철호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법적인 흔적들을 남겼느냐. 이게 그야말로 임종석과 조국만이 아니라 그 윗선까지 문재인까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느냐 아니면 문재인이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이 모든 기록들을 이번에 점검해보겠다 찾아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문재인까지도 수사 칼날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조국 임종석은 이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칼날을. 네네. 조국은 그래도 금배지라도 달면은 그러는데 임종석이는 여기저기서 완전히 이 컷오프 당해가지고 백수 신세기 때문에 검찰에서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임종석이 중구 성동갑을 고집했다는 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한테 들어온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커버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돼야 되는데 겁난 거예요. 한동안 예. 왜 지금 한 8년인가 10년을 안 뛰었잖아요. 예. 선거를 나오지도 않고요. 지냈죠, 백수로. 그러니까 송파가면 당연히 안 될 거 불리하고 또 다른 데로 간들 안 되면 바로 자기는 소환된다. 무조건 네. 돼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되는 곳은 중구 성동갑밖에 없다. 그래서 제발 좀 성동갑 좀 해주세요라고 싹싹 빈 게 다 남 생각, 남 무슨 다른 비명계 전혀 생각 없이 자기 살라고 사법 지금. 리스크 네. 회피하려고 애원까지 했노라라는 거죠. 어쨌든 임종석이도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그래도 거물급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쫄보로 이렇게 판명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릇이 예. 큰 지도자는 아니고 종재기 정도 그릇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이 선거 또 어려움을 닥치다 보면은 사람의 그릇이랄까 예. 무게가 다 드러나는 예. 것 같습니다. 예예. 선거 때는 다 그 사람 됨됨이와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다 드러난다고 하더군요. 네.